먼저 영상으로 김지하 선생님의 시를 노래한 안치환과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서 김지하 선생님의 시세 편을 조진희, 김경희, 김미라 원우님의 낭송하시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치지 않은 뒷골목에 어딘가 발자국 소리, 홀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위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염으로 나무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내린 서시 소를 찾아 나서다. 김지하. 우거진 풀 헤치며 아득히 찾아가니 물은 넓고 산은 멀어 갈수록 험하구나.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지쳐도 찾을 길 없는데 저문날 단풍숲에서 매미울음 들려오네. 열 가지 소노래 첫째. 내 얼굴이 에린, 내 목소리가 생각 안 난다.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긴 그림자 끌며 노을진 낯선 도시 거리거리 찾아 헤맨다.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캄캄한 지하실 시멘트 벽에 피로 그린 내 미소가 에린, 내 속삭임 소리가 기억 안 난다. 지쳐 엎드린 포장마차 좌판 위에 타오르는 카바이드 불꽃, 홀로 가녀리게 애잔하게 가투나선 젊은이들 노랫소리에 흔들린다. 황혼에 돌아오다. 김지하. 70황혼에
마침내 다섯 살. 외로운 두꺼비 친구 꽃 한 송이. 영일의 그 함석집으로 돌아오다. 창밖 봉화산 숲에 붉은 노을 깃들고 아파트 사이 쓸쓸한 길 한없이 바라보다 돌아왔다. 내 그리도 그리던 다섯 살의 내 집, 내 고향. 산정리 구시나무집 아래 그 검은 함석집. 붉은 꽃그림으로 우란꽃 잎사귀로 하늘 오르던 그 시절. 꽃 한 송이 영일. 이제 60여 년 지나 이제야 나의 한 화엄 세계로 돌아왔다. 나 이제 할 일은 단 하나, 단 한마디뿐, 그것. 아, 무심. 온남 오심. 최고 김지하. 겨우내 외로웠지요. 새봄이와 풀과 말하고 새순과 얘기하고 외로움이란 없다고. 그래, 흙도 물도 공기도 바람도 모두 다 형제라고. 형제보다 더 높은 어른이라고. 그리 생각하게 되었지요. 마음 편해졌어요. 축복처럼 새가 머리 위에서 노래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김지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애린에서부터 최근 식임새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다수의 시집을 내셨고 남조선 뱃노래에서부터 최근 아우라지 미학의 길, 초미, 수왕사에 이르기까지 깊고 웅원한 사상서를 발간하셨습니다. 문화콘서트 2부는 원래 시인 김지하 선생님의 특강으로 준비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편찮으셔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에 대신 다른 곳에서 강연하셨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후에는 편찮으신 가운데도 우리 문화 콘서트를 위해서 친필로 써서 보내주신 원고를 홍영희 교수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시의 주제를 보나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민중 예술, 전통 예술 이렇게 하면서도 잘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늘 또는 제가 이제 요즘은 흰 그늘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에 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제 뿌리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늘은 그럼 그림자하고 다르냐?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내 논리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같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그럼 넌 지혜주의자냐? 그렇다. 그러나 아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단 말이야. 그거다, 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원래 전통적인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침에 해도 꼭 저녁에 달도 있지.
그 얘기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학은 무슨 관계냐? 이게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 우리 저 임동학 씨가 이 주제를 갖고 물고 늘어졌으면 참 좋은 논문이 나올 텐데. 융은 그림자죠. 샤텐. 영어로 섀도우라고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억압당하는 것이 침전돼 가지고 하나의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층위가 무의식의 층위가 이 컴플렉스 같은 거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많은 사람 참 곤란해. 그 젊었을 때는 요 빨간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이 그림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감이 심한 사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자꾸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뭐 이런 게 그림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자가 어떻게 창조적인 재능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힌 게 있습니다. 참 좋은 논문인데 그런데 이 그림자와 그늘은 어떤 관계일까? 오늘 말을 안 하겠습니다. 숙제로 둡시다. 그러나 하여튼 이 그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은 흰 그늘이라고 했습니다만 흰과의 관계에서 그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흰 그늘이 가능하냐? 아까 똑같아요. 그렇다 아니다예요.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다예요. 그러면 흰 그늘의 역사가 어디 있나? 20살 때로 돌아갑니다. 대학 2학년 때 4.19가 나와서 새생활 계몽대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최불암, 박근영 모두 한패였습니다. 계몽 연극을 했는데 미국 물품 쓰지 말고 국산 쓰자 이래가지고 양주 뭐 양담배 막 몰수에다가 갖다 종로 내거리에다 모아놓고 막 불지르고 그랬어요. 그게 막 완장차가 된 거 그랬어요. 저 민족 기업 일으키자, 민족 산업 일으키자. 그때 공연을 하러 수원 농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농대 학생회 간부들하고 밤새 술을 먹고 놀다가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됐는데 이게 내가 좀 그렇게 좋은 얘기만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무슨 이상한 그 나를 끄는 어떤 무슨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갔어요. 나갔더니 달이 환한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농대 앞에 길이 이렇게 지평선에서 시작해서 지평선으로 끝나요. 쭉 일자로.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 가로수길에 나무랑 옆에 숲들은 새까맣고, 길만 달빛 받아가지고 하얀데 그 길이 한없이 뻗어나간 것 같아요. 그때가 소위 이제 일종의 뭐랄까, 나로서는 좀 광기의 시작이죠. 한없이 갔어요. 갔다가 이제 그 이슬 내리고 막 그러니까 추우니까 돌아왔는데 그때 소위 흰 우주의 길이라는 말이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때 서른이 넘어서 영등포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보안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겁주을 하고 먹방에다 집어넣었어요. 먹방이란 건 새까만 방입니다. 이렇게 관처럼 생긴 누워서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먹방에 한 20일 있었는데 앞에 식구통 그러니까 밥 들어가는 구멍만 이렇게 하얘요. 일이 빛이 막 쏟아져 들어와. 이때 또 기억을 했습니다. 흰 우주의 길.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된 메모첩에다가 그 징역 살면서 써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넘어서 내가 걸어가야 될 하얀 그 우주의 길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흰빛이 그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나왔다가 인혁당 사건 문제로 재구속돼가지고 100일 동안 참선을 합니다. 아까도 참선 얘기 잠깐 했는데 100일 만에 박정희 씨가 돌아가가지고 바깥에서는 내가 이제 그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까지 내 악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하여튼 죽었어요. 꼭 100일 만에. 근데 그 100일 참선 때에
나는 사실 그 내가 문학도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꽤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거라.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참선을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하얀 갈대밭 같은 게 한 3, 4일 나온다. 그러니까 온종일 하니까. 온종일. 한 4일. 그다음 침침해지면서 시커먼 뻘밭이 한 나흘 나온다. 그것도 아주 아주 깊은 증오심 때문에 막 한 닷새를 막 뒤집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그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막 허덕이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빛깔로 따진다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새까만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 그것과 다른 게 바짝하고 나타나요. 이건 얼마 못 가요. 한 하루나 이틀. 나중에 이제 스님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소각이라고 그런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흰빛과 검은 어둠 사이의 교차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것과 저것과 이것. 그런데 그 무렵에 그레고리 베이티슨이 한 1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벨그송, 데아르 샤르덴, 뭐 데비드 봄, 요즘 유행하는 들레즈한테도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아주 큰 생물학자입니다. 미국 살다 죽었어요. 정신과 자연이라는 책에 보면 생명이라는 것도 마치 흰빛과 검은 것처럼 이렇게 기울었다. 반대를 동시적이냐? 개념을 스스로는 동시적이죠. 현실은 어떠냐? 계기적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면, 그것을 너무 동시성을 강조해버리면, 거기서부터 파시즘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후배가 나보고, 아, 형님 보고 누가 파시즘이라고 그랬다. 그럼 그 녀석 보고, 로젠베르크를 읽었는가 물어봐라. 안 읽었어요. 로젠베르크의 생명론을 모르면 파시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태도는 달라요. 베르송을 파시스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 생명도 생명 안에 있는 마음도 움직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색이 공이 색이고 중들이 자꾸 이제 스님들이 그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김재하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사회자의 말씀처럼 그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설사가 자꾸 나셔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어서 못 오셨어요. 오늘 아까 2부 시작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만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 원고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많은 학생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지금 강의하신 건 보니까 한 20여 년 전이시네요. 젊고 지금은 이제 77세인가 그렇게 되셨죠. 그런데 감옥 얘기도 했습니다만 감옥에 한 7년을 독방을 있어서 그런지 그 저는 저 50대 후반 때 뵀습니다만 그때도 벌써 저 아주 큰 고생을 한 이후에 그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건강을 이런저런 일로 뭐 이렇게 또 회생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청년 김지하의 그 어떤 쩌렁쩌렁함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안 됐고 또 좀 쓸쓸하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전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월악산에 한번 같이 선생님 모시고 그 짧은 여행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작품에 대한 거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젊은이들이 쉽게 읽기 좋게 대담집 같은 걸 같이 좀 하자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했는데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또 힘들고 갑자기 이렇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늘 이렇게 좀 자주 뵙고 잘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 흰 그늘의 미학이라는 걸 좀 말씀해 달라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병신년 4월 30일 해서 이렇게 딱 글을 썼어요. 원고지에. 여기 13페이지인데 그 저보고 읽으라고 그리고 또 저한테 토론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은 오늘 할 수 없고 다음에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온라인 수업 때 한번 이거를 같이 여러분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원문을 그대로 읽겠어요. 조금 과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대로 읽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흰 그늘의 미학 김지하. 내가 젊은 시절부터 늘 말해왔던 그러나 정확한 개념으로는 1999년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온 미의 핵심 개념 흰 그늘은 본디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아우라일까? 나는 여러 번 여러 기회에 민족에 나아가 동양과 온 세계 전 인류의 네오르네상스 아니 선후천 융합 개벽의 핵심 테마가 바로 흰 그늘이라고 강조해왔다. 흰 그늘은 문자 그대로 하얀 어둠이다. 그런 것도 있는가? 없다. 그러나 있다. 그러면 물어보자. 혼돈적 질서, 카오스모스는 있는가? 또 물어보자. 밝음, 밝은 어둠은 무엇인가? 카오스모스는 누구나 다 아는 질 들레즈 철학 개념이다. 그러면 밝음은 무엇인가? 한자로는 불감, 팔간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역사로는 한웅과 웅녀의 결합이다. 한웅과 웅녀는 누구인가? 여기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차라리 조선이 어느 나라냐고 묻는 셈이기 때문이다. 질 들레지의 카오스모스는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비틀스와 바하의 융합이다. 그것이 스토크하우젠의 현대음악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싸이의 말춤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말춤은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그리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것일까? 몇 번을 듣고 나면 고질이던 독감이 떨어져 나가는 지경.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디 말춤은 남도의 옛부터의 똥구멍춤, 보지춤, 금절에서 시작된 남학의 영가 무도, 걸병이 각설이 타령에 입방구 품바품바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 철학의 고급 문자로 표시한다면 정력의 영동천심물이다.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이것이 쉬운 이야기인가? 그것은 카오스모스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서 하나 묻자. 어째서 서양에서 김치나 비빔밥이 대유행인가? 빠른 대답이다. 민맛이 좋아서다. 그리고 이마가 개운해진다. 왜 그럴까? 스토샤, 일종의 신경병, 스토샤가 가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현상에서 이 민족의 이른바 흰 그늘의 미학이 앞으로 인류에게 가져올 대변혁의 가능성을 예감한다. 프랑스는 K부까지도 유행시키고 있다. 물론 하나의 징조이겠지만 이제 가슴을 펴고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대박 통일이 아주 가깝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다. 경제는 북한의 장마당과 남한의 오일장 그리고 요즘 중조선에 유행하는 아울렛의 융합이다.
이른바 칼폴라니와 스탠포드의 호혜시장 즉 획기적 재분배에 일반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짐 데이터의 드림 소사이어티인 콘텐츠와 생명 음식의 병행 요건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바로 그것, 똥구멍 춤이고 말춤이니 다름 아닌 흰근을 바로 그것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이 통일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동서양 세상과 문화의 융합이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 못하는 세계적인 요구다. 이 또한 흰 그늘인 것이다. 셋째, 루돌프 슈타이너와 다카하시 이와요는 옛 로마 후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기이한 성배의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내다봤다. 이것이 바로 옛부터의 이 민족의 전통인 영고, 무천, 동맹의 바로 그 흰 그늘의 미학인 것이다. 넷째, 이해 4월 들어 나사는 경도 즉 지구 응용축이 연 10cm씩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그 원인은 북극 빙하의 물온도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정력과 하음 불교와 동학에 의하면 이는 여성들의 몸의 물 기운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여 년 전 북한에서 숙청당한 경락학자 김봉환의 사날 이론에 의하면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동양 여성과 아이들의 해음 내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 2900년 전 주역 이후 주나라에서 일어난 지구 자전축의 서쪽으로의 대이동과 남성 장년 선비들에 의한 여성 아이들의 배제에 대립되는 현상이다. 다섯째, 중국 주역 이후 우주 이론을 지배한 추연법으로는 우주, 세계, 인류의 생명학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 처신, 보안술이다. 천부경의 묘연법에 의해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 생활 중심 가치론에 입각한 새 시대의 새 생명학과 예술과 경제가 잡힌다. 나는 1만 4천 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마고에서의 다물 정신과 이후 바이칼에서 시작된 불암의 핵심 정신 흰 그늘의 미학적 접근에 의해 세계와 민족, 젊은이와 여성들, 민중들의 살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 원고를 써주신 선생님을 향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예. 아쉽지만 추후에 몸이 완쾌되시면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문예 창작 전공 주관 2016 문화 콘서트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